오늘은 이제 6평 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고3 수업이라는 것이 뭐 내신이나 수능을 그렇게까지 뭐 따로 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BS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간고사에서는 좀 많이 다룰 텐데 그러면서 이제 또 수능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선생님이 들어가기 앞서서 요 작품 중요도를 파일을 지금 좀 드렸어요. 프린트를 드렸는데 여기를 보면서 조금 작품 선정 이유들과 그다음에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는지 요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작년에 중요도가 사실 선생님이 이제 뭐 유튜브에도 오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르비에도 이런 자료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서 실제로 다 오픈을 해 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적중도가 좀 많이 높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 자료들을 올해도 언제 주냐 또는 주냐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아니면 뭐돈 내고서도 뭐 사고 싶다 뭐 이렇게 막 지금 현강을 들어야만 주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일단 다 오픈을 하고요. 선생님은 이거를 한 번도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오픈을 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단 내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분명히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도 어떤 작품이 더 중요할까라는 기준은 좀 잡으시면서 해야 좀 막막한 EBS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있는 좀 막막함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정도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내가 A+ 찍은 게 무조건 나올 거다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보면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확률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월성원 16경과는 누가 봐도 사실 A+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둑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사실은 확률이 좀 낮은 작품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경향으로 봤을 때 그랬던 거야. 그래서 뭐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작품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되게 명백한 뭐 그런 사실이었었고 그런 것들을 올해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 같은 경우는 90년대 작품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일단 넘어가라고 했지만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번 내볼게. 너네는 다 확률이 낮다고 했지만 나는 일단 내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C로 오는 이유는 보통 대부분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아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별로 평가원이 중요하게 보지 않아서라는 것들이 이제 거의 기준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C니까 그냥 보지 마.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평가원 입장에선 그냥 지금까지 안 냈었으니까 올해는 내볼게. 이럴 수 있는 거라 일단은 이 순서대로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건 전체 다 보시긴 보셔야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내가 막 별표를 너무 많이 놓고 이런 애들은 아, 이건 진짜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맨 처음에 보시면 현대시인데 특히 현대 시나 소설 작가들을 모두 반영을 했냐면 이제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살아있는 작가들이 계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재도 가치평가가 계속 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은 사실은 현 정권과의 관계도 사실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국문학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냐, 또는 현 정권하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들도 은연 중에는 분명히 좀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나도 평가원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웬만하면 주관은 뺐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얘는 무조건 A 뿌릴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선생님 말막 받아 적으려고 막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지금 사실 옆에다 써놔서 여러분들이 아마 현관펜으로 좀 칠해가면서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오르비에 선생님이 이제 이거 파일도 올려놨는데 걔는 컬러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거 지금 컬러로 프린트가 안 됐는데
옆에 써놨잖아. 지금 17년도 수능, 13년도 수능, 08년도 수능에서 김수영의 사령이 계속 출제가 됐었다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아, 수능은 뭐 빨강색 형광펜으로 다 칠해보고, 그지? 네, 별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의평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보이실 거야. 아야, 그래서 그 기준인 거예요. 내 맘대로 별표 3개, 4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한 거는 A뿔 A, 요런 것만. 예, 네, 그래서 별표는 다 지금 평가원이나 평가원에서 수능이나 모평에서 얼마나 출제됐는가 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능 순서대로 제일 많이 출제된 작가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건데요. 근데 그 말은 사실 김수영 같은 경우는 6월에 나오기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수능만 출제가 됐던 작가야. 그치? 그러니까 좀 6월, 9월 중에서도 난이도를 좀 높일 때 그때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6월, 9월에 나온다면 사령이 이미 나왔던 작품이라서 사실 김수영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까지 내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김수영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분은 60년대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4.19까지밖에 언급을 못해요. 5.18 얘기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저항적인 시를 썼는데 4.19까지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수영은 일제강점기의 이육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육사 김수영,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별표도 비어있는 별표가 있어. 맨 밑에 지금 보시면 신동엽이 있는데 신동엽 같은 경우는 별표가 이렇게 비어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가 요 위에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박봉우까지는 기출된 작가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신동엽부터는 근데 이거 기출도 05년도 이하는 안 넣었어요.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막 94년도 이런 거 넣을 수 없잖아. 예, 그래서 어차피 최근 경향이 아니니까 그런 작가들 일단 빼면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EBS에 처음 수록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나는 솔직히 지금 A뿔로 나와 있는 작가나 그 다음에 신동엽이나 즉 김수영이나 신동엽은 둘 다 비슷하게 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EBS에 처음 수록된 작품 왜냐면 평가원이 무조건 기출됐던 작품만 내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기출됐던 작품들 중에서는 왼쪽에 있는 애들이 중요한 순서이고 그 다음에 이 비어있는 별표에서는 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적으로는 기출됐던 작가들의 A보다도 얘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순서로 좀 봐두시면 되는데 사실 김수영과 신동엽은 또 세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실제로도 친분도 있었고 굉장히 저항적인 시를 네, 비슷하게 좀 특히 신동엽이 김수영을 되게 많이 형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존경했었기 때문에 둘의 성향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지용 같은 경우 말씀드렸어요. 정지용은 중요도도 중요도이지만 나오면 어렵다. 춘설은 그치? 네, 왜냐면 설어라에서 해석이 그치? 여기서 해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나뉠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낯설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긍정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럽다.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얘는 아마 분명히 그냥 이 자체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다 그냥 밑줄을 긋고 이게 긍정적 태도냐 부정적 태도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고 왜냐면 수능 그 특강 자체에서 수특 분석서 자체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보기에서 좀 그런 해석의 기준들을 잡아주는 표현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우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 데이터를 딱 보고 나면 아 진짜 중요하네 출제 되겠네 라는 게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조지훈 같은 경우는 작품이 어렵진 않아요. 작품이니까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그리고 알겠지만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같은 경우는 이제 청록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많이 활동을 했던 작가들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좀 성격들이 많이 다르긴 한데 조지훈 같은 경우는 별표는 지금 다섯 개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출제가 됐던 작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능에서는
시인들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가 또 많이 다뤄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인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좀 저항적인 뭐 이런 작품들을 많이 다룬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지훈 박도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육선 운동주 같은 완전 저항시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제강점기 활동을 했던 작가들이어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고, 보시다시피 지금 환상의 노래는 출제된 적이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용우는 원래 출제 영순이긴 한데 사실 나올 텀은 조금 지나서 좀 밑으로 이제 빼긴 했는데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온다면 6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너무 쉬워요. 이번 지금 수록된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이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용호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설, 그죠? 역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김광규는 오른쪽 위에 있는 김광규는 반어고요, 한용호는 역설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 특징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박남수가 되게 종종 나와요. 근데 종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기출됐었던 작품이라 나온다 하더라도 6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학 오랑캐꽃은 좀 개인적으로는 완전 별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충분히 6월에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해석이 되게 어려운 작품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약하면 오랑캐꽃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오랑캐꽃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름이 오랑캐꽃이라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나는 네가 그냥 모양만 닮은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받은 그 서러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오랑캐 꽃에 대한 연민을 보이는 작품인 거야. 그래서 그 주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냥 생긴 것만 가지고 오랑캐 그 뒷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 때문에 또 얘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냐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걔가 그 큰 맥락을 모르고 보시면 사실 되게 어렵고, 근데 이용학의 작품 중에 유명한 게 뭐 있어? 여러분들 아는 작품 뭐 있어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뭐 낡은 집 이런 것들이 대표 작품이고, 계속 EBS에서도 사실 그런 작품만 계속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충분히 좀 새로운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아주 비유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들어간 작품이라 선생님은 6구 중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수능까지는 조금 쉽고. 그래서 왜냐면 이용학 같은 경우는 주제가 무조건 한정돼 있어. 일제강점기에 유랑민의 삶이에요. 유랑민 떠돌아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중국이나 러시아 쪽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살아갔던 민중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라서 그 작품성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학 오랑캐꽃은 좀 잘 받으실 것을 추천을 하고요. 오장한 성탄제는 조금 쉬운 편이고 그냥 한번 읽어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석정 같은 경우는 사실 꽃덤불은 조금 주제가 올드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광복 이후에 그 기쁨과 그 다음에 우려와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신경님 작가는 사실 A 중에서는 이제 위로 두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출제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걸 그래도 이제 상위로 둔 이유는 뭐 나올 텀이 조금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은 사실 EBS 계속 수록이 안 됐었던 작품이라서 봐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봐두실 필요는 있고, 기본적으로 신경님 작가 하면 민중들의 입장에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농부가 아니잖아. 근데 농부의 입장에서 써요. 그러니까 농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농촌에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양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 고전문학에서도 민중은 체험의 공간이라서 너무 힘들잖아요. 노동하면서 너무 힘들잖아. 여기도 약간 그런 타입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농무나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얘기, 실제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농촌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비판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중요한 작가입니다. 신경님 같은 경우도. 근데 중요하지만 쉬워서 수능까지는 아니고 6월, 9월 정도에 나올 만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석은 그냥 너무 좋아. 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 근데, 너무 모든 사람들, 모든 국어 강사들이
너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항상 좀 설레발을 많이 쳤었어요. 올해 백석 나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염원 같은 걸 보여준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뭐 계속 나올 때가 지났는데 뭐 출제는 아니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석은 특징이 보시면 알지만 되게 길게 써. 되게 길게 쓰는데 사실 길게 쓸수록 쉬운 작품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심정을 많이 노출해. 그러다 보니까 정서 태도를 찾기에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백석은 얘기했잖아. 그냥 너무 외로워. 자기 너무 외롭고 쓸쓸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서 끝나질 않아.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극복 의지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어떻게든 나 마이너스고 너무 외롭고 쓸쓸한데 이러면서 극복하려는 태도는 없는데 중요한 건 약간 마인드를 바꿔서 정신승리를 혼자 하죠. 그래 뭐 나처럼 대단한 예술가가 원래 이렇게 좀 배고프고 쓸쓸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정도인 거지 극복 의지 없어 알겠지?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백석 같은 경우는 서정주는 네 중요한 작가인데 많이 나왔어서 이번에는 뭐 사실 나오기가 이제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무등을 보면 또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김광규는 나오기에는 빨라요. 예, 지금 사실 18년도 수능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낸다면 뭐 6월이나 9월 정도일 텐데 나오기 조금 빠르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기억하실 거 뭐라고? 단어만. 알겠지? 상행에서 계속 그래 너는 TV나 보고 살으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거지. 엄마가 그래 공부하지 마. 아유 너 같은 게 무슨 공부야. 그냥 TV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노여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지? 그래서 김강규의 상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기억만 해주시면 좀 쉬우실 거고요. 이육사 꽃은 너무 기본 작품이라 그죠? 그냥 봐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네 뭐 별표 하나씩 정도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텐데 별표가 지금 빵꾸난 네, 올해 EBS 처음 수록된 작품 중에 중요한 것은 신동엽 정도 네, 신동엽 정도랑 사실 기영도 홀린 사람은 약간 정치적이라서 네, 좀 요거가 좀 많이 네,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누굴 저격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기형도 흘린 사람은 그래서 그냥 이런 작품이 있다 정도는 한번 네 봐두시면 되겠고 문정희는 쉽게 내려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밑에 C-로 윤동주와 고재종을 넣은 이유는 너무 중요한데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나온 작가는 사실 올해 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왜 EBS 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순서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고요. 얘는 지금 좀 이렇게 설명할 게 있었던 게 고전은 내가 별로 얘기를 안 할 거야. 왜냐면 다 봐. 예, 고전 그냥 다 보세요. 특히 고전 시간은 다 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쫙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지금 딱 보면 내가 야 정철의 3인곡 봐 되게 중요할 거야 막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나왔다고 쳐 그러면 와 선생님 진짜 대단해 이래요?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럼 정철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 지금 별표 몇 개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정철 윤선도 이런 작품들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지? 네, 그냥 기본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좀 중요한 것은 근데 기본적으로 시조는 다 보세요. 이제 시조는 그냥 다 A뿔이야.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용비어천과나 만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드니까. 그지? 네, 뭐 그냥 그런 소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만원사는 이번에는 좀 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낸다면 주의할 점 말씀드렸었죠. 만원사는 일반적인 유배가사하고 완전히 특징이 다르다. 라고 해서 보통은 억울함을 호소로 진짜 많이 하는데 얘는 억울하지 않아. 죄인이라서 실제 죄를 짓고 간 사람이라 누명을 쓰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탈세하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진 않는데 그 대신 되게 찌질함을 어필해. 임금님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여기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30장을 넘게 썼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나는 6월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편하시게. 네, 안 보면 개인 또 찝찝하거든. 근데 아마 수능이 분명히 출제 범위를 줄여주진 않을 것 같아서
6월에는 안낼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내도 9월이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용비어 총관 솔직히 얘는 작품으로 나오는 작품은 아니야 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내려면 문법으로 내야 돼. 중세 문법. 이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16년도 수능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졌지, 그치?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참 공부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게 용비어천과 같은 경우는, 1수, 2수, 그 다음 125수에서 이제 처음 부분하고 맨 마지막 부분만 수록이 돼 있어. 그럼 우리 부분은 그 나머지 다 봐. 이렇게 지금 한 건데, 사실 내용이 고사가 너무 많아서요. 얘네 막 누구왕, 누구왕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작품일 거라. 기본적으로 이제 뭐 왕의 위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칭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 때 왕들에 대해서 야 대단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칭송을 하고, 이제 후대 왕들한테 그런 거 본받아 잘 정치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 놓은 작품인데, 그냥 악장이라는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 정도인 거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높지만,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정약용 채치원은 한시인데 워낙 잘쓴 사람들이라서 그냥 출제 0순위로 이제 항상 한시를 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내야 된다 라고 봐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제 나는 근데 이 중에선 사실 전곡 정가 팔곡하고 감민가 얘네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감민가 같은 경우는 나 같으면 수능에 내려고 좀 아껴놓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지금 생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민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데, 일단 대화 형식 자체도 많지가 않고요. 현대신 거의 없어.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보통 대화를 좀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 뽑아내봤자 삼인국, 송민국 이런 애들밖에 없고, 그죠? 송민국 이런 애들, 대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대화를 하면서 생각이 좀 아예 다른 애들이잖아요. 생원 같은 경우 오히려 철없게, 그죠? 현실 파악 못하고, 아, 뭘, 어디 가겠다 그러냐. 양반들도 딴데 가면 다 굶어 죽던데. 넌 평민인데, 그럼 굶어 죽어. 이랬더니, 이제, 생원 보고, 이제, 감민이, 너 생원이고 뭐고, 하여튼간, 지금, 내말좀 들어봐. 내가 지금 죽겠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핍박받고 사는 민중의 삶을 토로를 하는데, 주제적인 측면도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잘 썼고, 그 다음에, 뭐, 대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나는 솔직히 6구 수능 중에는 무조건 한 번은 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민가는 좀잘 봐두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훈계산수과도 뭐,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야청도의 상황은, 네, 뭐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작품은 아니고, 그냥, 해석만, 네, 뭐 어차피 한시 같은 경우는 현대어로 다 해석이 될 거라서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은 선생님이 C로 분류한 게 뭐밖에 없어. 부지가밖에 없어. 네, 부지가 빼고 다 보란 소리야. 알겠지? 네. 왜냐면 이거를 막 작년에 막 F 막 이런 것도 해주고 했더니, 그럼 F는 안 봐도 되나요? 이건 것만 보고 있는 거야. 네, 안 봐도 되나 이런 것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보지 마.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보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안할 겁니다. 알겠지? 네. 그냥 확률적으로 낫다라는 거고. 근데 구지가는 안 봐도 되긴 해. 예, 구지가는. 근데 안 봐도 알잖아, 그지? 그래서, 뭐 내면, 야, 올해 구지가를 냈어. 라고 그냥 놀라워는 할 텐데, 뭐 그렇게, 예,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원망하지도 않을 거고, 그지? 네, 구지가 정도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 고전소설인데, 현대소설은, 네, 좀 시의성을 많이 봤어요. 특히나 소설 작가들이 되게 현대 작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문단에서의 평가가 좀 중요한 작가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윤은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제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충분히 올해 수능도 나올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문구는 사실 좀 이르죠. 예, 이르고, 근데 이제 관천수필만 두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 동네 이씨는 너무 EBS에서 너무 이 사람을 밀어. 자꾸, 예, 이씨, 황씨,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연작소설로 이것저것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내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에피소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예, 그냥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시트콤처럼 나오는 작품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주제만, 그 갈등만, 이 작품 안에서 수록된 부분에서의 특징만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올해는 수능까지는, 네, 이 작품으로는 수능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완서는 별표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박완서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가원도 계속 노력은 할 거예요. 여성 작가를 어떻게든 넣고는 싶어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넣을 만한 작가가 누가 있을까라는 게 항상 고민일 텐데, 왜냐면 이제 특히 여성 작가들 같은 경우 일단 여성 작가들 자체가 많이 활동을 많이 안 했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아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박완서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끝났죠. 그리고 너무 페미니즘적이지도 않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너무 치우치면 너무 페미니즘적이거나 또 너무 반대하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페미니즘적이라기보다는 전쟁 이후의 상은, 그리고 그러니까 트라우마와 그 다음에 이제 모성을 좀 강조한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물론 해산바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여성에 좀 집중을 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능까지 가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충분히 6구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박완서는 너무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봐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채만식은 김유정이랑 묶어보세요. 예, 채만식, 김유정. 왜냐면 이제 채만식 같은 경우는 특징이 풍자예요. 풍자. 예, 그리고 김유정은 특징이 뭡니까? 해악이죠. 예, 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해악은 뭐라고, 그러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미의식으로 가면 정의는 어려워, 그치? 네, 있는 것의 입장에서 있어야 할 것을 거부하는 상반이라고 했는데 너 모르니 이렇게 또 기억 안 나는 척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생각하실 때 뭐라고, 해악과 풍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죠? 네, 피해를 입고 있는, 즉 현실에서 어떤 그 착취라던가 뭐 어떤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그런 피해의 대상이, 해악은 자신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것. 어떤 방법으로? 해악적 방법으로. 해악적 방법이 뭔데? 얘가 반복이나 열거나 과장이나 희화화나 언어유희 조롱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울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별을 했어. 그러면 울어야 되잖아. 그치? 나 너무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야, 나 헤어져서 너무 힘든데, 이 소식 좀 기러기야. 너, 어디 한양 가면 내 얘기 좀, 우리 님한테 좀 전달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근데 막 그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자,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마음 속에 창을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도 창도 너무 디테일하게. 자, 근데 말이야, 문도 문고리 만들어야 되고, 창문 만들려면 창 틀도 있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거 막 열거하고 있어. 즉,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 슬퍼하지 않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해악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악이 안 웃기다고. 알겠지? 슬픔을 그냥 희화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풍자는 그 와중에 자기가 아니라 누구, 예, 가해 대상한테, 즉, 비판의 대상. 그 비판의 대상을 이렇게 하면서 승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지? 그래서 쟤는, 그러니까, 풍자는 욕하면서, 이걸 승화시키는 거고, 이거는 나를 그냥 비하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희화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예, 이걸 승화시키는 거죠. 아, 여기 뭐 고전시가에 노처녀가도 있었지만, 노처녀가 해악적이지. 근데 선생님도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어. 이러는데, 원래 울어야 되는 상황이야. 안 그래? 되게 슬픈 상황이지. 시집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막 울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잖아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 않잖아. 그치?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고. 왜냐면 원래 슬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해악적이야. 네, 그래서 해악은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만 안 웃겨. 절대 개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웃긴 건 웃기다라고 하지. 그냥 웃음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진짜로 막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 같은 경우는, 네, 해악적이다, 풍자다, 이런 표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그라고 생각하시면 힘들고, 그냥 이런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채만식은 항상, 예, 풍자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스터방이, 미스터방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니까 받으실 필요는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유정은, 김유정은 원래 작품들은 거의 다 해악이에요. 그냥 비판 대상 없이
일제강점기야 이게? 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냥 뭐 점순이랑 맨날 뭐 러브러브하고 뭐 썸타고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그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비판적인, 현실 비판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 만무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좀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옛날에 나왔는데 수능에, 그지? 그래도 뭐 작품 자체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근데 임철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임철우 같은 경우도 맨날 눈이 오면이나 뭐 이런 것만 수록이 되다가 동행이 지금 들어갔는데 요거 좀잘 봐두셔야 되고요. 뭐 염상석은 항상 출제 영순이지 뭐. 그래서 염상석 같은 경우도 봐두시면 좋고, 염상석은 자연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작품 경향을,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리얼리즘을 넘어서 너무 그 상황 자체를 그냥 팩트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다. 예, 왜냐면 만세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만세전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을 보고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나타냈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말이야 뜯어 고쳐야지까지, 그죠? 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막 욕만 해놓고 다시 가죠. 그래, 조선은 쓰레기지, 구더기가 들끓어, 나는 일본으로 갈게, 이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작품성이 뭐냐면, 그럼 너는 그렇게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작품성인 거라서, 염상석 같은 경우는 그런 묘사, 예, 사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뛰어나서 그거로 좀잘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황석영도 뭐 중요한 작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우명이 EBS에 수록됐던 작가잖아요, 그죠? 올해 처음 수록이 된 작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우명 같은 경우는 왜 별표 3개를 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작가이긴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뭐 시의성을 따져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작가라고 보고, 그 대신 좀 주의사항, 사실 나는 윤우명보다는 성숙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윤우명은 이 작품 같은 경우 특히 원숭이는 없다는 너무 어려워서, 이게 2016년도에 임용고사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임용고사가 평가원이 출제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논란이 될 정도였어요. 너무 어려워서. 예,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작정하고 올해 한번 애들 죽여볼까? 라고 내는 정도면 낼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뭐 낼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윤우명이라는 작가가 일단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보기를 꼼꼼하게 읽고, 아, 여기에 맞춰서 분석해야 되겠다. 수록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얘기했지만 앞부분 줄거리나 중략 부분 줄거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잡아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성숙제는 안 어렵지. 안 어려운데 참 계속 넣어. 계속 넣어요. 예, 네, 그래서 성적제도 잘 봐두세요. 예, 네, 성적제 같은 EBS에 진짜 안 빠지고 계속 들어가고, 황만근도 계속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수업도 하겠지만, 요 작품 같은 경우도, 예,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황만근이 되게 이제 평범한 인물인데, 그 평범한 인물을 둘러싼 평범한 인물들이 얼마나 비정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농촌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이제는 내지 않을까, 한 번은 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거의 한 네다섯 번낸것 같아요, EBS에. 예, 네, 그래서 좀잘 봐주실 필요는 있을 거라 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보시고, 지금 C로 분류한 작가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친일의 경험이 있다거나, 예,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지? 그리고 이제 좀 너무 보수적인 뭐 이런 것을, 그런 발언이라든지 사상으로 논란이 됐었던 작가들을 좀 아래로 뒀어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긴 해요. 이런 작가를 낼까? 라는 궁금함이 있어. 예, 그래서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 아, 그래, 올해는 9월에 이제 수능에 선생님이 이제 그걸 조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굳이 이렇게 될 작가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낼까? 같은 이유로 유치진도 못 나온다라고 생각은 해요. 유치진이 16년도 수능에는, 그래서 15년도에는 나왔지만 그 이후로 이제 언급되지 않은 이유도 친일 임명사전에 뭐 넣냐 맞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의 작가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굳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네,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 김소준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지? 예. 네. 사정구도 내는데 뭘또 내려고, 그지?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밑으로, 네, 넣습니다. 뭐 아예 뭐, ABC 뭐 이런 것도 안 넣었어요. 고전 소설은 다 보세요. 다 보는데 특징이 뭐냐면, 영웅 이야기이거나 판소리계 소설이거나 금오신화이거나,
그치? 예. 그리고 박지원이거나.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중에서는 만복사저폭이, 예, 요거 좀 중요하고요. 금오신화여서. 금오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약간 비현실적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작품마다 좀 다른 특성들이 있지만, 뭐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폭이나 이런 것들. 만복사저폭이는 배경은 절이고, 근데 판타지죠. 그치? 주군이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좀 제사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이 와서 그 여인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가족들이 못 믿는데 자꾸 증거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있는 데서 자꾸 안 믿는데, 옆에서 저 밥 먹고 있는데 이랬더니 안 보여 우리는 뭐 이러고 있어. 근데 옆에서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믿어요. 부모가 그 죽은 딸을 가진 부모가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잘해주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제의성이 있죠. 제의성이라는 말이 이전에 수능에 기출이 됐었던 단어인데, 제의적 성격이란 뜻인데, 이게 뭘까? 제사. 예, 네, 제사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 워딩 자체가 어려워요, 얘는.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이 있는 좀 특이한, 비현실적 이야기에 좀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 네, 뭐, 심청과 흥보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판소리 소설은 뭐 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안 볼 것 같고요. 박지원은, 근데 이제 중요하긴 한데, 예덕선생전보다는, 예, 이래구도 하기가 좀 나올 확률이 높은가 봐요. 그죠? 예, 지금 사설 모의고사들에서 계속 이래구도 하기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는 양반이 양반을 비판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반이 새로운 시각들을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중해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유춘전 정도, 그리고 좀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출제됐던 것들. 네, 그래서 그 정도 순서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수필에서는 네, 사실 신용복까지는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익은 중요한데 활기순 자체 주제가, 그러니까 활기순도 되게 낯선 작품이잖아요. 근데 주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굳이 낼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봉산탈춤이나 이런 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꼭두각시 노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전통극은 사실 출제할 사람들, 출제할 교수들 자체가 많이 없어요. 네, 이 극문화 자체가. 네, 그리고 너무 이본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봉산탈춤은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올 수 있을까? 뭐 항상 교과서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지만 막상 그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 모평이나 수능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네, 지금까지 많이 출제는 됐던 작가지만, 네, 굳이 낼까? 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지금 뭐 작품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정리를 네,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네,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훑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시는 무조건 한번 훑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